이번 시간엔 7급 환자요. 자력, 혼자 힘이죠. 자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자, 코자자라고 합니다. 코, 눈, 코, 입, 코자, 삐침별, 눈목입니다. 스스로 자를 파자 분석하면 삐침별, 눈목이죠. 눈이 삐치다고 하는 것은 눈이 살짝살짝 움직인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눈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자가 되겠습니다. 눈은 삐치면 눈의 움직임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앉았다 일었다 앉았다 섰다 팔을 흔든다 발을 움직인다. 어떤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눈은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눈은 눈의 삐침은 눈의 움직임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스스로 자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힘력입니다. 힘력. 뚫을 곤 글다 글입니다. 글다 글 옥편에는 나오지 않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역자가 굉장히 많이 한자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상 글다 글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뚫고 나서 힘으로 뚫겠죠. 뚫고 나서는 사용 후에는 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력자가 되겠습니다. 뚫을 곤 걸다 걸. 뚫고 걸 때는 힘을 굉장히 많이 소진을 시켰다. 그래서 힘력자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기구가 정밀하지 않아서 대부분 힘에 의해서 뚫었겠죠. 그래서 힘력자가 되겠습니다. 자력, 스스로 자, 코자. 눈의 삐침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스스로 자. 힘력, 걸다 걸 뚫을고, 뚫고 나서 걸어 놓는 경우에는, 벽에 걸어 놓는 경우에는 그 전에 힘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힘력. 지금 풀이하는 학습 방법은 2024년 현재 시점에서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풀이하는 것입니다. 각골 문자, 설문의 자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7급 한자의 전후입니다. 앞전, 뒤후. 앞전자입니다. 앞전자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앞전보다는 자를 전으로 먼저 풀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달월의 선칼도방 벨월입니다. 벨월, 베다는 뜻이죠. 자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달이 아니고 고기육이 되겠죠. 고기육. 고기는 당연히 칼을 이용해서 베게 되겠죠. 자르게 되겠죠. 그래서 벨월, 자롤월. 그 다음 초두머리입니다. 초두머리.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풀을 칼로 이용해서 벤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자를 전입니다. 풀을 칼을 이용해서 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를 전, 앞전입니다. 자를 때는 앞부분부터 자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전, 아, 자를 전, 앞전. 배럴, 초두머리 초, 초두머리 초, 옥편에는 나오지 않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두머리 초는 일반적으로 이 풀초머리라고 합시다. 풀초머리. 구분하기 위해서. 초두머리는 아랫부분이 생략이 되었다.
축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후자입니다. 두 번째. 조금 걸을 척입니다. 두인변. 조금 걸을 척, 두인변. 사람인이 두개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두인변. 사람인이 두개다 해서 두인변. 두인변으로 풀이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주로 걸어가다는 조금 걸을 척으로 풀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글요. 뒤져 올칩니다. 걸어가면서,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뒤져오는데, 뒤쳐져 온다는 얘기죠. 작게 보인다는 겁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게 보이죠. 그래서 뒤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미에 처지기 때문에 물체가 작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걸을 척, 작을요, 뒤져 올치. 작은 걸음으로 뒤져오니까 걷다 보면 뒤로 처진다. 이렇게 풀이해도 되겠습니다. 그 작은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5살 전후. 같이 걸으면 계속 어린애가 처지죠. 보폭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풀이해도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자를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활용해서 장기간 기억 저장할 수 있다면 그 학습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전. 우리가 알고 있는 앞전이지만 자를 저를 높으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롤, 칼도. 여기서는 육다롤이죠. 엄밀히 따지면. 고기를 칼로서 벤다. 벨월, 자롤월입니다. 벨월입니다. 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풀초물이니까 풀을 자른다는 거죠. 풀을 자를 때에는 앞부분부터 잘라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앞전, 자를 전. 자를 전, 앞전. 뒤후, 조금 걸을 척, 작을요, 뒤져 올치. 작은 아이가 뒤져 오니까 걷다 보면 작은 아이가 뒤져 오는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뒤로 처지게 되겠죠. 뒤후자가 되겠습니다. 전후, 전후, 앞과 뒤를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엔 7급 한자의 성명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자 분석을 통해서 성품성입니다. 성품성. 여기서는 성품성보다는 생명성으로 학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여, 날생입니다. 여자로 인해서 생명이 탄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요. 여자로 인해서 날생, 태어난다. 태어나는 것은 태어나서 생명을 유지해 가며 살아간다. 그래서 생명성, 성품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성품성으로 풀이하게 되면 여자가 태어나면서 성품이 남자보다는 조금 온순한 편이다. 이렇게 학습을 하셔도 됩니다. 성품성, 생명성. 두 번째,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명. 저녁석, 입구입니다. 저녁에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을 이용해서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흔하지 않은 현상이겠지만, 과거로 올라갈수록 저녁에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신수단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도 모르죠. 그래서 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석 입구. 저녁에는 입을 이용해서 이름을 불렀다. 개똥아 소똥아 불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품성 여자여 나을생 나을생 여자가 나음으로 해서 아기를 나음으로 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다. 생명의 출발선은 여자이다. 그래서 생명성 성품성 성품성
여자는 태어나면서 남자보다는 성질이, 성품이 조금 더 온순한 편이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죠. 성품성 이런 명. 7급 한자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